IT 리버넌트 팀. 대한민국 정책 귀조항 운명을 결정짓는다. 3차의 예심. 무려 174명의 대학생들이 도전한 정책 지식 대결.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단 3개의 팀. 침착하게 결승의 티켓을 거머쥔 와이파이 팀. 와이파이 팀입니다. 장학 퀴즈 저양전에서는 우승까지 차지했네요. 퀴즈의 계획적인 배팅으로 퀴즈 고수의 면모를 보여준 리버덴트 팀. 두 번의 2심 월장원 실패. 마지막 결승전 티켓을 따내며 화려하게 부활한 냉장고를 부탁해 팀. 탈출합니다. 대한민국 정책 퀴즈왕 최종 우승자 퀴즈왕은요? 대망의 대한민국 정책 퀴즈왕이 밝혀진다. 11월 6일 금요일 저녁 6시 55분 최후의 주인공이 밝혀집니다.